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메시지를 그냥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우리 제자들이 하느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환경을 받아오는데 영적인 힘의 환경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환경을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주는데 이걸 보고 이게 한도액, 우리가 카드 신용장에 한도액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홍위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 받아오는 이 자연의 힘의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한도액을 쓰면서 우리는 그 재주를 쓰는 거예요. 재주를 쓰면은 한도액을 다 쓰면서 우리는 조직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집단도 만들고 많은 사람의 인연으로 신용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돈도 많이 챙기고 한도액을 쓰는 만큼 챙기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날 때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누구 인연을 만날 것이고 이게 다 정해져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도액을 쓸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이 한도액이 다 썼네? 다 쓰고 나면 내한테 좋은 환경이 다 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한도액은 다 썼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한도액을 쓰려고 없네? 신용장 바닥난 거죠. 요래 되면 이제부터는 한도액이 끝났기 때문에 니 멋대로 안 돼요. 우리 일들을 살아온 걸잘 계산을 해봐요. 젊을 때 한도액 쓸 때는 잘 됐는데 내가 총기도 한도액으로 받아왔고 어떤 사람은 자연의 힘을 쓸수 있는 능력도 한도의 핵으로 받아왔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가지고 왔고, 뭐 이런 거를 한도핵을 받은 거를, 그거를 쓰면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낸 거죠. 내 주위 환경을. 이루어냈는데, 이걸 가지고 뭘할 것이냐. 이거는 내 지식을 갖추어서야지만 이걸 운용할 줄 압니다. 이걸 운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자는 다 뺏겨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이렇게 잘 이루었다가 이게 가정이 잘못되는 이유,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도액을 쓰니까, 그 미모도 가져오는 것이고, 잘생긴 것도 하나님이 니는 이쪽으로 한도액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한도액을 쓰면서 나를 더잘 갖추었어야 되는데, 내면의 영혼의 질량을 갖추지 않고 한도액만 써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는 많이 이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났는데 나중에 좋은 인연이 갚버리네. 한도액이 떨어지면 가요. 실력이 없으면 좋은 인연이 내 옆에 안 붙어 있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유를 이걸 아래께 준 자가 없다. 내가 나와서 보면 인자는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내한테 뭐를 선물하셨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앞에 준 인연을 감사하고 여기서 얻어야 될걸 얻어야 되는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걸 이제부터는 알아야 된다. 하느님이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어떤 조직이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갖고 가리키는 대로 그것만 따라가다가 인자는 지금 한도액이 다 떨어졌어. 인자는 성불도 안 와. 그러니까 은혜도 안 와. 왜? 너희들 한도액 쓰면서 너를 갖추어서 인자는 네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살면서 네가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했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 아무리 영적인 힘이 높아도 이 힘을 어디다 쓰라고 하느냐 하면 내 앞에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인류의 사람한테 쓰는 거라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이 힘은 사람한테 쓰라고 내려오는 거지. 하느님한테 잘 비고 같이 놀다가 뒤지라고 죽으라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놀다가 가라고. 영적인 공부하는 사람도 이 사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고
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 아주 저 밑에 어려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 에너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인이 됐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환경이 됐다면, 내 삶은 그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시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다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지밖에 몰라. 이래서 지금 인류가 지금 더 성장하지 뭐라고 멈춰 있다가 지금 주저앉는 중이다. 이제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른 공부.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지. 하느님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뭔지는 알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거는 무엇 때문에, 왜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통하고 있는지. 메시지도 5만 메시지가 다 있다.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줄마다 메시지 받는 게 다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메시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를 팔아도 이걸 바르게 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써낼 것이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몰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아르키려고 나온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